초간 브리핑.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국정으로 전환되는 역사 교과서 편찬 책임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 이 사람이 말이죠. 며칠 전 KBS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의 다양성을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화의 주요한 취지로 다양성 확보를 내세운 것과 정면 배치된 것인데요. 교과서의 다양성을 어떻게 집어넣나, 이 발언을 보면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의겸 한겨레 선임 기자의 한겨레 온라인판 기사를 읽으면서 예사롭지 않은 김정배 위원장,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둘러싼 인맥을 직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강행의 주연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가장 두드러진 조연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일 것이다. 야당 의원들로부터는 국정화 앞잡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지난 15일자 한겨레를 보니까 결국 이런 험한 꼴까지 당하시는구나 싶다. 평생을 몸담았던 고려대학교 역사학과의 후배 교수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국정화 반대 성명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 특히 최광식 교수가 눈에 띈다. 최광식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그러니 기사를 쓴 엄지원 기자는 역사학계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국정교과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렇게 해석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다. 둘 사이가 워낙 각별하기 때문이다. 둘 사이라 함은 김정배 교수와 최광식 교수를 말하는 것이죠. 김정배 교수, 아니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는 최광식 너마저도 일 것이다. 교수 김정배에게 학생 최광식은 사실상 1호 제자다. 고문헌을 읽는 법부터 시작해서 고대사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석사도 주고 박사도 주었다. 최광식이 32살 젊은 나이에 고려대학교 교수가 된 데에는 은사 김정배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김정배가 고려대학교 총장이 돼서는 최광식 교수에게 대학 보직인 총무처장을 시켰다. 한국 고대사학회 회장도 서로 이어받았다. 우리나라 고대사의 학맥이 신석호, 김정배, 최광식으로 이어진 배경이다. 그뿐인가? 최광식에 이어서 차례차례 길러낸 고려대학교의 고대사 전공 교수들이 모두 성명에 동참했다. 이홍종, 박현숙, 박대재 교수 등이다. 특히 박대재 교수는 김정배 위원장이 총애하던 막내 제자라고 한다. 그러니 자신이 키운 제자 그룹의 장남 최광식부터 막내 박대재까지 모두 반기를 든 셈이다. 제자들이 스승을 가리켜서 역사 교육을 퇴행시키고 나아가서 교육과 민주헌정질서의 가치를 뒤흔드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한 것이다. 고대 사학과 출신의 어느 교수는 김정배 교수와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교수와 제자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강했다. 김정배 교수가 학군단 2기 출신이어서 그런지 장학력이 대단했고 대신 제자들 취업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김정배 교수 제자들은 100% 취업이 됐다. 그런 제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날선 성명서를 날렸으니 김정배 위원장은 아마도 충격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교과서 국정화가 얼마나 얼토당토한 일이면 하늘같은 스승에게 제자들이 대들었겠는가. 서명을 주도한 고대 한국사학과의 한 교수는 직계 제자들이 왜 마음의 부담이 없었겠는가만은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얘기를 꺼내니까 모두들 순순히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배 위원장이 모욕을 당한 것은 교수들한테서만이 아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선배님, 민족 고대 이름에 먹칠하지 마세요 라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은 특히 김정배 위원장의 스승으로 고려대학교 총장까지 지낸 고 김준엽 교수의 이야기도 꺼냈다. 김준엽 전 총장은 일제 강점기에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다음 광복군이 된 독립운동가이면서 역사학자로서 존경받는 인물이다. 어느 교수는 둘 사이의 일화를 하나 들려주었다. 김준엽 총장이 1980년대 초반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
김준엽 총장이 여러 제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사업하는 제자들은 국무총리 제안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공부하는 제자들은 받지 말라 이렇게 요구했다. 김준엽 총장은 어떻게 공부하는 녀석들은 하나같이 거절하라고 하느냐라고 웃으셨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셨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때 김정배 교수도 거절하라고 한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야기가 길어지죠? 예, 우선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또 광고 듣고 나머지 부분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피터 쿡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카터 장관은 이번 회동을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로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립서비스로 보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민국 국방부 장관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서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카터 장관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에 1차 거부를 했고요. 어제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2차 거부를 했는데 세 번째 거부를 한 셈이 됐습니다. 카터 장관은 다만 우리의 체면을 고려한 듯 방산기술 협력을 위한 양국 협의체 구성에는 동의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시간을 재어보는 소위 말하는 낙하 실험을 하던 중 발생한 불상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최병부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장의 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만들다가 갑자기 날아든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지요. 이른바 캣맘, 고양이에게 밥 주는 여성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소행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일로 드러났습니다. 글쎄요, 어떤 근거로 뭐 이야기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그거 관계없이 그냥 뭐 훈련할 겁니다. 유중일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의 전현직 선수 서너 명이 억대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은 도박 자금 때문에 폭력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도박 사건, 한국 시리즈를 앞둔 프로야구 삼성에게는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은 이담책임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 좋은 사람과 플라워, 코골이 119,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먹는 김치가 사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엿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을 둘러싼 이야기 김의겸 선임기자의 글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준엽의 제자인 김정배가 왜 국정화의 앞장을 서는 것일까? 1970년대 국정교과서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왜 180도 태도를 바꿀까? 고려대학교 사학과의 어느 원로 교수는 최광식 교수와의 관계로 설명을 했다. 걸음마부터 가르친 최광식 교수가 이명박 정부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신의 호를 기존의 일송에서 청계로 바꾼 것도 김정배 위원장의 건의를 따랐다고 한다. 최광식 교수는 김정배 위원장의 소개로 대표적인 고려대학교 동문인 이명박 시장과 교분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인연 탓인지 이명박 정부 초기 김정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최광식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동시에 앉게 된다.
하지만 그 뒤 최광식 교수는 문화재청 청장을 거쳐서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오른 반면에 김정배는 특별히 눈에 띄는 직책이 없었다. 사제 간의 지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런 변동이 김정배 위원장의 무리수를 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을 낳고 있다. 사람 속마음은 알 길이 없다. 동기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김정배 위원장의 현재 행보가 자신의 기반을 뿌리째 흔든다는 것이다. 직계 제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어떻게 다른 영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고대사 부문에서 쌓아온 학문적 업적마저 격화될 수 있다. 김정배 위원장이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의아할 뿐이다. 네, 지금까지 김의겸 한겨레 선임 기자의 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문 관련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부터 펼쳐봅니다. 국내 최대 역사 연구단체로서 한국사 전공 교수 또 강사 700명이 가입한 한국역사연구회가 지난 15일 밤에 열린 비상총회에서 국정교과서 철회를 요구하고 회원들의 집필 거부 또 대한 한국사 도서를 펴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회의 회장이 서울대 국사학과 정용욱 교수인데 입장문을 통해서 고금의 옛날과 지금의 어떤 정권이 정권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특정 세력의 역사 세탁을 위해서 이지도 몰상식하게 학계 전체를 매도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밝혔습니다. 학자들뿐이 아닙니다. 단행본 출판사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계 종류의 국정교과서로 균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덟 종류의 교과서가 구현하지 못하는 다양성을 한계 종류의 교과서로 실현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정부의 국정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에 대해서 유엔 문화권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46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주말인 오늘 낮 4시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범국민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만 원에 쿠폰 만 원을 더해서 두 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계속해서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화 기자회견에서 국정화 전환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실 왜곡까지 동원하다가 외신 기자들에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검정 교과서들이 북한 주체 사상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펴다가 어느 교과서 몇 쪽인지 보여달라는 외신 기자들의 요청이 있으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동원 실장은 일부 교과서에서는 6.25 전쟁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북한이 내세운 주체사상 선전 문구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교과서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통일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는 지난 14일자 8개 종류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북한 관련 서술을 모두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듯 모든 검정 교과서는 주체 사상을 비롯한 북한 체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네, 한겨레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요청을 했죠. 한편 정부는 북한 관련 서술을 설명하면서도 외신들 앞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진재관 편사부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과서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학자를 대상으로 한 학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수준이 조금은 덜 성숙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의 눈으로 이것이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나온 선전 문구가 그대로 게재가 돼 제시되지만
그 밑에 설명을 붙였을 경우에도 학생들은 설명보다 선전문구에 더 많이 동요되게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언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의 주체사상을 인용한 뒤에 아무리 비판적인 설명을 덧붙여 놓아도 지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정부는 검정교과서 수정명령과 관련해서도 외신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는데요. 김동원 실장, 교육부는 그동안 명백한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정 권고와 명령을 했지만 일부 지필진들이 정당한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해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출판사들은 지필진이 동의하지 않아도 교육부 요구대로 검정교과서를 수정했습니다. 소송을 반복했다는 말은 지필진 동의 없이 검정교과서를 수정했기 때문이지 지필진이 수정할 수 없다라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교육부가 교과서를 수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지필진은 이미 수정이 끝난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진행했고 1심, 2심에서 패소한 다음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아 교육부가 아주 교묘하게 이 사실, 팩트를 비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일보 펼쳐보겠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논리는 한마디로 자기부정에 가깝다는 겁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현행 검인정 체제 교과서는 기초가 잘못된 집이라면서 새 교과서로 하나된 대한민국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대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인정제로 바꾼 정권이 어디냐? 김대중? 노무현?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유신독재 시절에 도입한 국정교과서에 따른 획일적 교육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검인정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게다가 현행 검인정 체제 교과서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또 지필기준은 MB 정부 때 만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8월 첫 검정 심의를 했고 4개월간의 수정 보완 권고 그리고 명령의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검정에 합격한 8개 종류의 한국사 교과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기준을 만들고 박근혜가 수정 지시를 한 그렇게 해서 나온 8개 종류의 한국사 교과서란 얘기입니다. 이런 한국사 교과서들을 좌편향으로 보는 건 역시 누워 침뱉기라는 비난이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사실 왜곡과 오류 논란을 빚은 뉴라이트 학자의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개 종류의 교과서 지필진을 두고 좌편향 집단이 장악했다는 그런 주장마저 펴고 있는데 인선 학교에서 역사 교과서가 채택되는 과정이 전부 좌파들의 사슬로 묶여있다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내 역사 교사들로 구성된 역사교과협의회가 3개 교과서를 추천하면 이를 토대로 해서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한 다음 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단계적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여기에다가 교육부는 이미 선정한 교과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까지 강화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논리라면은 역사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이분들이 모두 다 좌파란 얘기죠. 정부 여당의 좌편향 선전은 새누리당이 전국에 내건 플래카드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가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현행 교과서 지필 기준은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과 오늘날 북한의 세습 체제 및 경제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에 따른 체제 위기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서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과서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마치 주체사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처럼 호도한 것입니다. 교육부가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가르치라 이랬단 말이죠. 황교안 국무총리 그런 지침이 나올 리가 없다. 아예 단언을 했습니다. 비판적으로 가르치라는 맥락일 텐데 뭐 그마저도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의 편사부장 말대로 아무리 비판적으로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해도 성숙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주체사상이 긍정적으로 주입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소개해드렸던 말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주체사상 교육은 어떻게 가르치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아주 웃기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과의 공방인데요. 어제 석간 브리핑에서 잠깐 들어보셨을 텐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지시한 교육부 장관, 그 가이드라인 만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그분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한 일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주체사상을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가이드는 있었을 수 있어도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리, 보고를 못 받는 건 그렇다 치고 언론도 안 보십니까?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중에. 가이드라인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무슨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십니까?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런 일을. 공직자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교과서에 주체사상을 가르치라 있었다고 하면 이미 아마 문제가 크게 됐을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나더 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세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1974년부터 2006년까지 7차례 발간된 국정국사 교과서들이 어떤 식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옹호했는지 오늘 세계일보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서 소개했습니다. 4.19, 5.16, 5.18 등 주요 현대사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평가 기술하는 이런 정권 편향성을 강하게 보여왔다는 겁니다. 국정국사 교과서들이 중립적,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편향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명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일보는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세계일보가 1974년부터 2006년까지 편찬된 국정국사교과서 고등학교 7개 종류와 관련 논문 수십 편을 분석해봤는데 국정국사교과서들은 집필 당시 정권의 성격과 의도 등에 따라서 같은 현대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또 기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사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5.16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는 5월혁명이라고 호평됐다가 1990년판에는 군사혁명으로 바뀐 다음 민주화 이후에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군사정변 즉 군사 쿠데타로 비판받아왔습니다. 180도 다른 평가죠.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2002년에 발행된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최종 원고가 나온 날 현대사 부분 집필자로 참여한 한 학자가 크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 단원의 담당자들이 쓴 초고를 모은 다음 이를 윤문하고 교정하고 다듬는 이른바 균질화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집필자와는 상의도 없이 편찬 실무진이 원고를 수정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의한 선생님이 최종 원고를 보니까 아주 낯선 글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써놓고 보니까 이게 과연 내 글인가 싶었다는 겁니다. 당시 집필에 참여했던 양정현 부산대 교수가 털어놓은 국정교과서에 쓰디 쓴 추억이었다는 겁니다.
양정현 부산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꼭 독재 정권 시절이 아니라고 해도 국정교과서 집필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부 관료와 실무진 등 관료들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라면서 국정교과서는 구조적으로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9월 15일 낮 12시 서울 모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역사학계의 원로 중진 교수들을 초대하고 정부 쪽에서는 김재춘 교육부 차관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배석했는데요.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는 원로 학자들의 참석 거부로 초청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는데요. 1974년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정화의 국자라도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밥 먹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명박 정부 때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가 열리기 닷새 전에 교육부는 국정감사에서 현행 검정제를 강화할지 아니면 국정으로 전환할지 두 가지 방안 모두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역사학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국정 전환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발표 시점만 국정감사 종료 이후로 늦췄다는 그런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황교안 총리의 역사학계 원로 중진교수 간담회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분위기를 잡고 국정교과서 작업의 얼굴과 병풍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기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간담회는 학계에 계신 분들의 입장을 듣고 싶다라는 황교안 총리의 간단한 인사말 이후에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은 국정화 찬성 넷, 반대 셋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참석한 사람들 보니까 이 대부분 다 보수 쪽입니다. 일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대표 집필한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있고요. 그리고 뉴라이트 학자인 강규형 명지대 교수도 보이고 말이죠. 그리고 손승철 강원대 교수도 있군요. 손승철 교수 같은 경우 검인정 교과서 필자들이 수정 명령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호환 서울대 교수 그리고 강종훈 대구 가톨릭대 교수 같은 경우 국정화에 강하게 반대했고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같은 경우 검인정 강화가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얘기는 맘 놓고 이야기하기 무거운 자리였다라고 전했는데요. 국정교과서 관련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해서 참석했고 참석자 면면을 알고 간 것은 아니다. 혹시나 해서 갔는데 찬성하는 분들 입장이 강력하니까 이야기를 오래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참석자도 지금 생각해보면 안 갈 자리인데 갔다는 생각이 든다. 구색 갖추기에 동원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그랬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이야기해보려고 갔는데 역사학계의 명망 있는 원로들이 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다 거절했구나 싶었다. 많은 명망 있는 원로 그리고 중진학자들이 거부해서 결국 나까지 연락이 온 거구나라고 느꼈다. 오찬 거부자도 적잖아 보였고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는 말도 나왔으니 이런저런 입장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예, 이미 자기들이 국정화 방침을 다 정해놓고 역사학계와 충분한 논의를 했다. 이런 어떤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요식 행위로서 간담회를 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후,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중앙일보 박혜민 메트로 G 팀장의 워킹맘 다이어리 이 칼럼이 눈길을 끕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관심 없는 이유 이런 제목인데요.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해준 교과서로 공부하게 될 테니 교과서가 10개 종류건 1개 종류건 배우는 건 어차피 1개 종류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역사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다. 깊이 있는 토론이나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수업은 거의 없다. 맥락 없이 연도를 외우는 건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다. 학창시절에 세계사 과목을 좋아했다. 하지만 한국사는 아니었다. 이유는 단 하나, 선생님이 달랐다. 세계사 선생님은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시민혁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미나게 설명해 줬다. 흐름과 의미를 알면 연도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나 국사는 아니었다. 왜 영조와 정조가 위대한 왕인지 이해를 못했다. 그저 수많은 왕이 만든 관청이나 제도 등을 헷갈리지 않게 외우느라 진땀을 뺐다. 시험이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았다. 지난달 한 유명 외국어 고등학교의 수업 방식이 중앙일보에 소개됐다. 그 학교는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수업을 하고 있었다. 국제반 역사 수업은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어떤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제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학생들 스스로 분석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이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내 아이도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소위 명문고에 진학하지 않은 내 아이가 그런 수준 높은 교육은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입시 경쟁에 돌입하는 아이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외우고 또 외울 것이다. 아이들에게 어떤 역사를 외우도록 할까를 놓고 싸우는 대신 아이들 스스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해 주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보수 언론의 칼럼 또 하나 볼까요? 동아일보 최영훈 논설위원의 법과 사람 칼럼입니다. 제목이 남경필의 연정, 박 대통령 움직일까? 이겁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나라가 두 동강 날 것만 같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42%로 똑같이 나왔다. 여와 야가 불꽃을 튀길 만큼 첨예하게 맞선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6개월 남은 내년 총선은 잔뜩 깔린 인화물질이다. 교과서 논쟁이 역사전쟁으로 비화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급기야 중앙무대에서 지방으로 여야 정치권의 격돌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소속 도의원들이 몸싸움 끝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 실천 이후 경기도의회는 소통과 대화의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중앙 이슈 때문에 도의회의 평화는 한순간에 깨져버렸다. 야당의 남성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한 여당 여성 의원을 번쩍 들어 끌어내는 장면은 화제가 됐다. 남경필 지사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쪽이다. 남경필 지사는 국정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 전인 지난달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출연한 토크쇼에서 소신을 밝힌 바가 있다. 박원순 시장은 남경필 지사도 반대한다며 당시 발언을 상기시키고 있다. 역사 전쟁 전국이 되면 처신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도의회는 야당 78, 여당 50명의 여소야대 구도다. 경기도의회의 정상화로 남경필 지사의 연정 실험은 고비를 맞을 것인가? 남경필 지사가 사회통합 부지사를 야당 몫으로 배정할 때까지도 사람들은 그의 연정 실험에 반신반의했다. 부지사 자리를 하나 야당에게 주고 신용만 하다가 말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자리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인사제도 개혁에 나섰다. 6개 공공기관장을 야당과 협의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했다. 남 지사는 연정 실험을 중앙정치에도 접목할 수 있다고 했다. 총선 전 제1당의 국무총리를 제2당의 부총리를 나눠주는 분권 제안을 할 것을 대통령 측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역사전쟁을 앞둔 집권 여당의 귀에 이런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다. 경기도의 연정 실험이 승자 독식과 대결 구도의 정치를 혁신하는 단초로 떠오를 날이 머지않기를 바란다. 네, 남경필 지사가 아주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군요. 예, 서로를 인정해주고 상대의 어떤 능력과 장점을 도정에 반영하는 이런 태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보입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아,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람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한겨레 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건의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는데요. 자, 애초에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 한국 정부가 차기 전투기 사업의 절충 교역으로 이전을 요청했던 25건의 기술 가운데서 레이더의 체계 통합 기술 같은 4건을 수출할 수 없다 이러면서 기술 이전 불허 방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공개돼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체질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와 함께 그동안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려는 외교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방문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한 한 장관이 카터 장관을 직접 만나서 기술 이전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국내 여론의 압력에 떠밀린 측면이 큰데요. 자, 미국도 이걸 모르지 않았겠죠. 오늘 세계일보 1면 보겠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미국 측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다가 한미 국방부 장관 협의에서 핵심 기술 이전 문제 이거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아니 오는 건 자유인데 와서 우리한테 핵심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마. 어차피 안 들어줄 거니까. 이런 전갈이 왔다는 거죠. 소식통은 미국 측의 이러한 입장 전달은 한국 정부가 한국민들에게 할 만큼 했는데 결국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비춰질 개연성을 우려하고 한국 언론이 쟁점화해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빗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오늘 그 도화 신문들을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미국 정부가 한국 언론을 참 모르네요. 예. 한국일보 기사도 보겠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 승인 문제는 미국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 소관 업무라는 점. 네, 이 점을 짚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 측에서 선뜻 긍정적인 답변을 줄 수가 없는 원천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지요. 한민구 장관과 카터 장관의 회동 전에 이 문제가 공론화되니까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공론화 단계 이전에 남들이 다 알기 전에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물밑에서 정리했어야 할 사안이다 라면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신만 키운 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도 한국은 당국자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다 문제가 풀릴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구시대적인 사고다. 미국 정치 논리를 모르고 덤비는 것이다 라면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 하늘 자체는 종일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아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 모두 25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은 문강형준 문화평론가의 한결의 크리티컬럼 교과서 문제가 아니다. 아. 네,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는 이번 학기에도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가르치고 있다. 소설의 모든 문장을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으면서 이로부터 미국의 역사에서부터 인간의 욕망, 나아가 사랑과 성공의 현재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훈련하는 수업이다. 이미 이 소설을 읽었던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 읽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소설이라고 느껴져요. 그렇다. 소설을 읽는 기쁨은 이런 것이다. 이미 읽은 소설이라도 다른 시간에 다른 상황에서 다른 해석으로 다시 읽을 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생각과 감각을 주는 소설이야말로 위대한 작품이라고 일컬을 가치가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문학과 예술의 문제고 민주주의의 생사에 관한 문제다. 결코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대립 문제가 아니다. 대학에 돈을 던져주면서 학문을 입맛에 맞게 재편시키고 희곡과 영화와 미술을 사상재판으로 만들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이제 드디어 역사를 단 하나의 해석으로 단일화하려 한다. 그 야만성과 천박성은 딱 그 정부에 어울리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단지 냉소할 수만은 없다. 문학과 역사와 예술에서의 해석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와 직결된 헌법정신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견지해야 할 올바른 관점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이번 주 순서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을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